재료는 양파와 청양고추, 파프리카만 있으면 됩니다. 원하시면 오이를 넣어도 좋고요. 야매지부 야매식당,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산 백종원표 만능간장으로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장아찌는 우리 집 반찬에 매일 올라오는 반찬이기도 하고 피자나 파스타를 해먹을 때에도 함께하는 장아찌입니다. 장아찌라기보다는 피클 같은 느낌의 장아찌? 만드는 법 너무 간단해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. 재료는 양파와 청양고추, 파프리카만 있으면 됩니다. 원하시면 오이를 넣어도 좋고요. 제일 먼저 양파를 먹기 좋게 썹니다.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칼 닿는 대로, 손 가는 대로 썹니다. 다음은 청양고추. 장아찌가 짜기만 하면 매력이 없잖아요. 칼칼한 맛이 있어야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. 다음은 파프리카. 아삭한 맛과 달짝지근한 맛, 그리고 음식의 색감이 중요합니다. 순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잡히는 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제 끝났어요. 이게 다입니다.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맛간장으로 마무리합니다. 아차!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. 냉장고에 레몬 한쪽이 있으면 넣어주세요.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.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.